아니 그리고 이필모 씨 자신감이 대단한 게 여자들이 제일 싫다고 하는 최악의 프로포즈 공개 프로포즈를 했어요. 아 그거 진짜 공개 프로포즈를 했어요. 아 그거 진짜 싫어한다고 공개 프로포즈 근데 방송에서 한 거잖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아, 참 고맙습니다 부족하겠지만 내가 항상 있을게 고맙습니다. 어땠습니까? 후폭풍이 있었나요? 아, 저 진짜 그 연출하시는 분부터 해서 그 무대 감독 전 배우들까지 네. 치밀하게 준비했어요. 아, 그걸 왜 아니 저희 학교 다닐 때 정말 필모는 정말 수줍음 많이 타는 뭐 얼굴만 그렇듯하게 생긴 애가 지금 저런 성격과 저런 말발로 어떻게 여자를 꼬시지? 막 이럴 정도로 막 이럴 정도로 근데 방송에서 그런 걸 하는 걸 보고 있으니 내가 남의 믿어지지가 않죠. 이건 연기 그 상황이야. 제가 제 머릿속에서 저런 게 나올 리가 없다. 이건 작품이다. 이건 그거지. 로망이었어, 로망. 배우로서 내 로망. 무대에서 네, 내가 그런 걸 해보고 싶다. 공연이 만약에 없다면 네. 대관을 해서라도 내가 무대에서 좀 그런 걸 해보고 싶다. 나이가 있잖아요. 네. 어린 나이가 아니었으니까. 1도 의심 안 했어요. 내가 이 프로포즈를 했을 때 아내가 뛰쳐나간다거나 내일부터 연락이 안 된다거나 아니요 전혀 전혀 예 종혁아 아직 필모가 쓴 맛을 못 본 것 같은데 자, 이거 필모 씨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자 연애부터 네. 프로포즈 결혼까지 방송을 통해서 모든 게 공개가 됐잖아요 네 지금 이런 걸 똑같이 경험하고 싶은 사람이 우리 중에 한 명이 있습니다. 김준호 씨가 방송을 통해서 프로포즈를 하고 싶고 아니 그럼 한번 물어보자고. 저는 찬성해요. 저는 찬성합니다. 왜요? 솔직하게 장점이 뭐예요? 기록이 남잖아요. 기록이. 네. 기록이 남고 언제든지 꺼내서 볼 수 있는. 헤어지면. 너와 나의 헤어지면. 너와 나의 이혼하게 되면 그 기록이 남잖아요. 다른 사람 다 볼 거 아니야. 와 이 사람 이렇게 살았는데 헤어졌네. 근데 저는 좋은 거 같아요. 아, 처음이지만 그 그리 내가 문상관 문상관 그리 내가